편곡의 기초, 음역별 특징, 밴드 악기 편성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1편 영상 안 보신 분은 1편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반주 악기 음역을 정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음역대별 음정 관계 같은 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도 음정은 여기에 중음역에서만 써라 라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가운데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음역 안에서는 그런 3도 음을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3도 화음 도미 도미라는 화음은 화음으로서 아주 좋은 울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울림이라는 거는 중음역대 이상에서 나왔을 때 좋은 울림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 여기 가운데보다 한 옥타브 아래 도, 여기보다 더 아래에서 예를 들어 라도가 3도로 만나게 된다면, 솔로 악기로 반주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악기들로 편곡을 할 때 어떤 악기와 어떤 악기가 만나서 이 정도 음역에서 3도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좋은 울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음역에서 음을 화음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권장이 되죠. 파도 완전 5도.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하자면 가운데로부터 한 옥타브 아래 도, 이보다 더 낮게 음이 내려가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옥타브입니다. 도, 이 둘이가 옥타브로 만나든지 아니면 파도 이런 식으로 완전 5도. 그러니까 옥타브 또는 완전 5도 이런 음정은 이런 저음역대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음이긴 하지만 그 외의 음정들은 웬만하면 대략 이 정도 되는 음역, 그 이상 되는 음역에서 나왔을 때 울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울림이 더 좋은지 이번에는 잘못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통기타 베이스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피아노만 고쳐볼게요. 처음에 C코드 나오죠. 제가 처음 피아노를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가운데음은 여기 C3 건반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편곡을 하는데 중저음을 좀 더 두텁게 쌓고 싶다라고 해서 피아노 왼손을, 지금은 단순히 C코드의 근음 하나만 찍어놨는데요, 중저음을 두텁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피아노 왼손에도 똑같이 C코드 화음을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전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이스, 피아노 왼손, 그리고 노란색 음표는 통기타예요. 일단 사운드 들어볼 텐데요, 여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바꿨고 두 번째 마디는 그대로입니다. 손댄 거 없이요.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녹색 음표가 피아노라고 했죠. 중저음역대를 보면요, 베이스하고 피아노 왼손의 제일 저음 G, 그러면 도, 솔 되니까 완전 5도입니다. 완전 5도가 이 정도 음역에서 나타나는 거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윗소리를 보면 솔, 도, 완전 4도죠. 그리고 도미는 장3도입니다. 여기서 로우 인터벌 리밋 얘기를 할게요. 로우 인터벌 리밋, 그러니까 편곡을 할 때 저음의 한계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로우 인터벌 리밋 이 얘기만 가지고도 수많은 영상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바꾼 이 사운드가 왜 그렇게 깔끔한 울림으로 들리지가 않는지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이 표에서 보다시피 완전 4도는 C플랫, 미플랫 이 선 이하로 내려가면 지저분한 사운드가 되니까 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4도라는 음정이 나올 것 같으면 얘보다 더 위의 소리로 음을 쌓았을 때 소리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피아노 편집창을 보면 여기 왼손에 솔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우 인터벌 리밋 그 표에 의하면 C플랫, 미플랫 완전 4도라는 음정을 쓸 것 같으면 이보다 더 높은 음역에서 써야지 울림이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아노 왼손을 보면 솔도 로우 인터벌 리밋, 얘보다 더 낮은 음역에서 완전 4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4도가 나올 수 있는 한계선보다 더 낮게 이런 완전 4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울림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음역에서 떡진 겁니다. 떡이 된 거죠. 이미 이렇게 떡이 된 울림에다가 어쿠스틱 기타 붙이고 베이스 붙이고 해봐야 울림은 더 떡이 되는 거죠. 그런 반면 여기 두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전체 악기로 놓고 보면 피아노 제일 낮은 음 베이스 해가지고 둘이가 완전 8도 옥타브죠. 저음역에서 옥타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베이스의 그 낮은 음을 두텁게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 위에 악기를 보면 피아노 왼손, 그 다음으로 통기타죠. 이 둘이가 완전 5도입니다. 완전 5도의 로우 인터벌 리미트는 아주 낮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아주 낮은 음이죠. 이런 법칙 때문에 웬만한 낮은 음역에서도 완전 오도는 좋은 울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쓰인 악기들의 음정 간격을 보자면 제일 밑에 소리에서는 옥타브, 그 다음에 완전 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 8도, 완전 오도 이렇게 넓은 음정인데다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음정, 완전 음정으로 저음을 채워놨기 때문에 저음역이 뭉쳐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중음역대에서 이런 3도 음정도 나오고요. 도파라라는 F코드를 구성하는 음들이 다 중음역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한꺼번에 틀어보면 꽉 차면서도 깔끔한 울림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악기와 다른 악기와의 관계도 다 따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게 지금 보는 이 표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표를 그대로 다 달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음악이 아니라 그냥 고시공부처럼 음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표를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릴 테니까 이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그냥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편곡할 때마다 이 표를 참고삼아서 보게 된다면 언젠가는 외워지긴 하겠지만 가장 쉽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를 먼저 만들게 되죠. 그 위로 음을 쌓으려고 할 때는 한 옥타브 위에 음을 쌓으세요. 이렇게 또 그 위로 어떤 악기 음을 넣으려고 한다면 또 그것보다 옥타브 위 이거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음만 3개를 쌓아서 두 옥타브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장 어울립니다. 그런데 너무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혹시 든다면 이쪽 음역대에 와서 이렇게 완전 오도 위듬을 하나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음정을 보면 맨 밑에는 옥타브, 옥타브 위로 이렇게 둘이가 완전 오도로 만나고 있죠. 어떠한 코드가 됐든 이렇게 음정을 쌓게 되면 저음역은 아주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탄해진 기반 위에서 나머지 코드의 구성음들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주면 그야말로 이렇게 넓은 음정 안에서 모든 화음이 꽉 차도록 소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 인터벌 리밋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1편 영상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음역은 음정 관계를 넓게 써라.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중음역대로 올라오면서 좁은 음정을 쓰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건반과 기타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직 어쿠스틱 기타는 찍지 않았지만 사운드가 어떻게 되나 들어보세요. 어쿠스틱 기타가 없이 베이스하고 건반만 넣었을 뿐인데 사운드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은 들지 않죠. 이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저음역대에서 음이 이렇게 옥타브로 만남으로 해서 저음역대가 아주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고 3도 음정처럼 화음으로서 좋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 음정이 중음역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역으로 보자면 이렇게 넓은 음역에 걸쳐서 사운드가 다 꽉 차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쿠스틱 기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 건반이 이렇게 8분음표로 다 쪼개져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것만 해도 사운드는 다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어쿠스틱 기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그 요령대로 화음을 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놓은 어쿠스틱 기타를 베이스하고 같이 열어보면요. 이렇게 얘네들이 어쿠스틱 기타고 그 밑에 얘네들이 베이스 기타인데요. 베이스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하고 이렇게 옥타브로 만나고 있고요. 옥타브보다 더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옥타브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요. 두 옥타브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하고 같이 열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피아노 음입니다. 피아노의 왼손 베이스 음인데 베이스 기타 그리고 피아노 왼손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그래서 결국은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그런 음정 간격으로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악기를 동시에 듣게 되면 이 부분이 사운드가 꽉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다시 들어볼게요. 네,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닌 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베이스하고 기타, 건반 이렇게 세 가지 악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체 사운드를 꽉 차게 할 수 있느냐?
첫째, 각 악기의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저음은 일단 베이스 기타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음역을 보자면 베이스 기타는 철저히 여기에서만 나오게 했고요. 어쿠스틱 기타하고 피아노가 중저역 이상에 되는 음역을 다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두 악기의 소리가 서로 음역이 겹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울림을 내면서 소리를 어떻게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데요. 가운데 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옥타브 아래 도, 여기 정도면 중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음역인데 저음역에서 중저역대까지 이런 음역까지는 웬만하면 음과 음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는 음역이라면 완전 오도면 아주 좋고요. 이보다 더 아래의 음역대로 오게 되면 한 옥타브, 그러니까 8도로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음정을 넓게 쓰라는 얘기고요. 중음역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음정이든 다 가능합니다. 3도, 6도 그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원리로 해서 편곡에 쓰인 모든 악기들의 음역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둔 모든 음역들을 아주 넓게 전부 다를 커버를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악기를 적게 썼을지라도 전체적인 반주 사운드가 꽉 차게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 사운드를 꽉 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편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